안녕하십니까. 영화감독 인천입니다. 여러분은 프로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스포츠 중에서 프로야구를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 원래는 아주 예전부터 그 야구라는 스포츠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프로야구, 그 야구라는 그 스포츠의 그 매력에 빠지게 되어서 한때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프로야구를 즐겨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결혼을 한 이후부터는 예전보다는 그렇게 프로야구를 매 경기 꼼꼼하게 챙겨보진 않지만 그럼에도 시즌이 시작할 때와 그리고 그 해당 시즌이 끝나고 그 스토브 리그라고 부르죠. 다음 시즌을 준비를 하는 그런 꼼꼼한 일련의 그 과정들, 각각의 전력 분석과 뭐 그런 각종 스카우팅, 트레이드, 뭐 FA 등등등 그러한 관련된 정보를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만든 작품들에서도 그 키워드로서 그런 프로야구, 야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 적재적소에 삽입을 하는 경우가 여러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그 아나운서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오프닝 씬에서도 그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선수였던 요기 베라가 한 말로 영화를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13일의 금요일, 음모론의 시작 같은 경우도 극 중에서 그 김필립과 그 노만식이란 캐릭터가 취조실에서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일 때 이야기상에서 마치 스쳐 지나간 듯이 흘러가는 정보 중에 이야기상에서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는 그 요소가 프로야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1980년대, 우리 한국 프로야구의 초창기라고 할수 있는 1980년대 프로야구 중 84년도 한국 시리즈에 대한 에피소드를 제가 이야기상에서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는 선수, 그 프로야구 선수가 최동원 선수님과 장명부 선수님이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롯데 자이언츠의 에이스였던 최동원 선수에 대해서는 지금도 수많은 야구 팬분들이 지금도 즐겨 회자를 하고 기억을 할 정도로 정말 불세출의 전설적인 우완 투수셨죠. 저는 그 최동원 선수님이 현역으로 활동을 하실 때그 실시간으로 보지를 못했고 나중에 기록 영상으로 활동을 할때 영상과 자료들을 보고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선수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가졌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최동원 선수님과 이 손동열, 그 당시엔 선수님이죠. 이 손동열 선수님과 최동원 선수님의 정말 1987년도 있었던 둘의 맞대결 를 영화화된 작품도 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최동원 선수, 정말 한국 프로야구를 넘어서서 한국 스포츠사에서 길이 남을 무세팔의 전설적인 우완 투수 최동원 선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냥 간략한 정보, 그리고 그 최동원 선수님에 대해서 1984년도 한국 시리즈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혹여나 그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작품을 보시다가 아리까리하다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13일의 금요일 음모론의 시작을 아직 못 보셨다면은 보신다면은 더 재미있게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거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 책입니다. 야구의 추억. 가슴 뛰는 그라운드의 영웅들이라고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프로야구를 수놓은 아주 전설적인 화제의 중심이셨던 프로야구 선수님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김은식 작가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 중에서 최동원 선수님과 장명부 선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최동원
님에 대한 챕터를 네, 읽어보는 시간, 읽고 함께 이야기를 공유해보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최동원 선수, 물론 인터넷에도 찾아보면은 그런 다양한 정보, 다양한 그 관련된 그 선수님에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이 저는 이 김은식 작가님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신 이 야구의 추억, 최동원 선수님에 관련된 챕터를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연소의 승부사, 슈퍼에이스, 최동원. 1989년에 최동원이 삼성 라이온스 유니폼 입고 나타났다. 야구장에서 좀처럼 보지 못했던 어색한 풍경이었다. 하늘색 라이온즈 유니폼은 마치 얻어 입은 것처럼 겉돌았고, 최동원이 빠지고도 롯데 자이언츠를 여전히 롯데 자이언츠라고 부른다는 사실 또한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았다. 해마다 연봉 협상에서 몇십만 원도 되지 않는 돈을 놓고 자존심 싸움을 하느라 질려버린 데다가 선수의 결성을 주도하며 미운 털이 박힌 골칫덩어리를 그만 치워버리고 싶었던 롯데. 그리고 어떻게든 우승을 하려면 최동원 같은 근성과 투지의 에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삼성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였다. 한국 프로야구 사상 유일무이한 한국 시리즈 4승 투수 최동원과 최초의 100승 투수 김시진이 유니폼을 바꿔 입는 초대형 트레이드는 그렇게 이루어졌고, 두 투수의 전설도 그 순간부터 서둘러 막을 내리고 말았다. 프로야구가 출범하기 전이었던 1980년대 초반, 형이 선린상고에 다닌다든가, 아버지가 군산상고나 경북고 출신이라든가 하는 특별한 축복을 받지 않은 평범한 10살 안쪽의 아이가 야구라는 단어에서 떠올리는 첫 번째 이름은 단연 최동원이었다. 축구라면 차범근, 농구라면 신동파. 최동원이란 이름은 그야말로 야구의 대명사였다. 그뿐인가? 한 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거리인 시속이라는 물리학의 개념을 초등학생 꼬마 녀석들이 알수 있었던 것 또한 순전히 최동원 때문이다. 그리고 스피드건이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최동원의 공을 측정했더니 나왔더라는 150이라는 숫자는 경의의 대상이었다. 신동파의 50득점, 3점슛이 없던 시절의 기록, 차범근의 98골, 장훈의 3천 안타와 마찬가지로 현실감 없는 또 하나의 경지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대단하다는 최동원이 프로 무대에 나타났던 1983년, 동네 아저씨들은 이미 예전에 최동원이 아니라면 고개를 저었고, 한 5, 6년 전에 프로리그가 생겼으면 한몫했을 거라고 안타까워했다. 지금 따져보면 208.2이닝을 던지며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대활약이었음에도 사람들은 이기는 경기, 그러니까 9승보다 지는 경기, 16패가 훨씬 많은 데다 427.1이닝을 소화한 장명부의 절반만큼도 못 던지는 유리였기에 최동원을 용납하지 못했다. 하기야 경북고와 선린상고를 상대로 이틀 연속 등판해 17이닝 동안 노히트 노런에 이어가고, 군산상고를 상대로 20개의 삼진을 빼앗아내던 경남고 시절, 그리고 일주일 동안 6경기에 등판해 3승을 따내며 코리안 시리즈를 석권했던 실업야구, 롯데 시절의 완벽투에 대한 기억과 마주 세우자면 초라할 수밖에 없는 기록이 아닌가. 그러나 이미 5, 6년 전쯤 지나가 버렸다는 그의 전성기에 대해 궁금증이 쌓여갈 무렵, 그는 제대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고, 전설적인 84년의 대폭발을 보여주었다. 한국 프로야구 사상 한 시즌 최다승 투수로 기록되어 있는 선수는
1983년에 30승을 올린 장명부다. 그러나 말 그대로 한해 동안 가장 많은 승리를 기록한 투수는 정규 시즌의 27승에 이어 한국 시리즈 4승을 올린 1984년의 최동원이었다. 원년 에이스 노상수의 군입대, 부산의 기대주 양상문, 윤학길의 아마추어 잔류로 마운드에 공백이 생기면서 3년째 하위권을 맴돌 것이라던 1984년의 롯데가 한국 시리즈 우승컵을 안았다는 사실은 거의 기적이었다. 최동원이 1차전, 3차전, 5차전, 7차전에 완투하고 3승 1패, 6차전에서 9원승, 5이닝 무실점을 올려 홀로 우승을 이끌었던 그의 한국 시리즈는 한국 야구사의 두번 다시 없을 기적이 분명하다. 임호균을 필두로 배경환, 안창환 같은 투수들이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경기를 최동원에게 넘겨주는 순간까지 버텨내다가 5회 이전이라도 미련 없이 마운드를 걸어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1할 타자 유두열이 끝내 희망을 놓지 않고 삼성 라이온즈 김일중의 지친 호흡을 노려 한국 시리즈 7차전 역전 결승 홈런을 만들어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것은 전날 등판하고도 다시 어깨를 붕붕 돌리며 나타난 최동원이 숨가쁜 1승을 만들어주리라는 진땀나는 믿음 덕분이 아니었을까?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있는데 나머지는 그이 책을 직접 구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권리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최동원 선수님, 그리고 장명부 선수님, 그리고 유두열 선수님, 좀 전에 언급했던 김일용 선수님에 대한 이 언급, 그리고 1984년도 한국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는 13일의 금요일 음모론의 시작에서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등장하기 때문에 좀더 아시고 보시면은 영화적 재미를 좀더 크게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비단 그 자체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 최동원 선수님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하신지 정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기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첫 시간으로 최동원 선수님에 대한 야구의 추억 책에 대해서 최동원 선수님에 대한 챕터를 읽어보고 공유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장명부 선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의 금요일 음모론의 시작. 국내 거의 모든 IPTV와 VOD에 절찬리에 상영 중입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 침지 닥소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영화감독 오인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